안녕하십니까. 원주권 뉴스입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의 핵심인 원격 진료에 대해서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강원도 의사회가 원격 진료 불참 의사를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강원도 의사회는 원격 진료 실증 사업에 대해 의사협회 차원의 거부감이 크다며 강원도와 간담회를 갖는 건 가능하지만 사업 운영 협의체를 함께 꾸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내부 의견을 정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강원 헬스케어 사업 운영 협의체를 마련하기 위해 강원도 의사회에 참여를 요청해 왔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시민단체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원주 인권 네트워크 소속 8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원주시청에서 역사를 부정하는 아베 정권을 규탄하고 경제 보복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오는 14일 원주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는 아베 규탄 시민 문화제가 열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을 촉구하는 노래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또 시민 문화제는 일본이 경제 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4시 30분쯤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의 콘도 바비큐장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콘도 1층의 셀프 바비큐장 내부 집기류가 소실됐으며 642제곱미터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밀 현상을 빚고 있는 원주 기업도시 내 학생 수 예측을 위한 외부 용역기관이 선정됐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앞으로 90일 동안 전문 용역기관을 통해 원주 기업도시 내 총 학생 수와 향후 5년간 연도별 유초, 중, 고등학생 수 예측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 결과는 내년에 기업 도시 내 초등학생 배치 계획과 고등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에 반영될 계획입니다. 원주중앙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이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이유로 원주시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중앙시장 화재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점포주와 임차인 25명은 지난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에 처음 불이 난 신발가게 주인과 원주시를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피해 상인들은 화재 당시 소방도로에 노점들이 있어 진화 작업을 방해했다며 원주시가 소방도로 관리를 허술하게 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원주시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며 관련 부서에서 소송에 대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횡성 전통시장에 공공 와이파이 망이 구축됐습니다. 횡성군은 횡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해 젊은 소비층을 유입하고 변화된 소비층에 맞는 상가 입점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는 18일부터는 SNS에 횡성 전통시장 이용 인증샷을 릴레이로 이어가는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월군이 북면 마차 1, 2 황금 마차 마을을 신규 농촌 체험 휴양 마을로 지정했습니다. 북면에서 교통 여건이 좋은 황금 마차 마을은 장작 화덕에서 피자 만들기와 다락방 숙박이 가능하고 도자기와 목공예, 3D 프린트 체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 마을로 선정되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체험 시설비,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합니다. 영월에서는 황금 마차 마을을 포함한 농촌 체험 마을이 13곳으로 늘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